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캐스팅 연습, 예, 그 다음에 한강라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세 군데가 있다. 한강은 저기 망원지구 함공원 치고 가시면 되고, 여기 양화선착장, 여기 2주차장이 되게 커요. 1주차장은 좀 조그마하고 협소하고, 다 라면 팝니다. 한강라면 팔고, 그 다음에 반포, 예, 반포 주차장 엄청나게 넓어요. 근데 반포는 저는 뭐 비추입니다. 여기 말고도 이제 이거 성수대교 있고, 그러고 제일 핫한 버딘들은 그 한남대교 있지 않습니까? 그 경부고속도로 있고, 북단 그 다리 밑인데, 거기가 이수근 씨가 쏘가리 잡은 포인트인데, 사실은 쏘가리도 나오고 배수도 런커가 나오는 자리입니다. 거기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. 근데 주차가 할 데가 없어서 저도 한 번도 못 갔어요. 주차 해결이 안 됩니다. 절대로 거기는 매니저가 데려다 줘야 돼. 자, 아무튼 여기 양화지구 낚시는 예, 꽝치고 모릅니다. 가면서 또 할 거니까. 자, 일단 접습니다. 끝. 자, 현대 여의도에 오면은 현대를 또 가봐야죠. 사람 얼굴 찍히면 안 돼.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, 현대백화점 와서 구경도 하고 한강에 가서 꽝도 치고 그러면 됩니다. 여기 IFC 현대 다 연결돼 있어요. 자, 한강 양화지구 꽝 조행기. 자, 당산철교 남단 쪽은 안 되니까 왼쪽으로 내려가면서,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, 예, 지역분들이 가끔가다 한강으로 낚시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, 제 우측에 보이는 게 당산철교입니다. 여기 여의 한강공원 1주차장이고요 한국해양소년단 여기까지 낙금입니다. 이게 차분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. 이렇게 지금 로드가 두 개라. 아, 부유물들이 너무 많이 떠내려오는데. 라인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. 이쪽으로 길게 던져요. 펑 튀어나와야 되는데 애들이. 일단 좀 잔망스럽게 좀 액션을 줘보고.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데. 네, 한강은 역시 고기가 잡기 어렵습니다. 오기도 어렵고 고기 잡기도 어렵고. 한강에서 제일 큰 거 잡은 게 제가 42cm 정도 되나? 아, 빼빼 말른 거 큰 거 잡은 적도 있다, 진짜. 그러고 보니까. 애들이 활성도가 지금 별로예요. 주말에 낚시를 해봤는데 진짜 안 나옵니다. 청평도. 그러니까 고기가 있는데 물질 않아요. 턴오버인지 뭔지 그럴 수도 있고. 좀 오래 보여줘야 되는데 저쪽 붙여가지고. 천천히 액션을 줘도
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오늘 텄나봐요. 빨리 빅벤은 접고 명강 작전으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때려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. 스베로 던져볼까? 스베가 큰 게 있으니까. 플리샷을 한번 운영해 볼게요. 밑걸림도 없고 캐스팅도 좀 해결이 되고, 네. 여러모로 괜찮아요 이게. 자, 스플릿샷. 사실 가만히 떨어뜨려 주는 놓는 게 제일 좋은 액션인데 한강에서는. 저 배 끝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저 배 쪽은 낙금이라고 돼. 옛날엔 없었는데 낙금이라고 돼 있네. 파도가 세서 애들이 다 어디 숨어 있겠네 이거. 자, 여기 여의 지구 국민 포인트입니다 여기. 모두 모두 여기서 다 낚시를 하세요. 스플릿샷. 맞바람이라 캐스팅이 잘 안 돼. 그 밑에, 요 밑에에서도 나와요. 여기는 요 밑에가 뚫려 있다 그러더라고. 뚫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가까이 붙이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. 자, 드롭샷, 드롭샷. 안 나오는데? 드릴 이럴 때는 은색이 좋아. 나는 범고래보다는 은색. 바로 걸려버리네. 고기가 안 걸리고. 아씨, 바로 걸려버렸어. 끼 카이젤릭으로 바꿨고. 손맛을 명광하려면 이거라도 쓰라고 그러셔가지고 일단은 이걸로 해볼게요. 아끼 16분의 1 온스. 몇 군데만 찍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이 없어요. 그 청소년 해양훈련단하고 양화선착장 요 사이가 이 양화지구 낚시 허용구역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잘 잡혀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마포 항공원하고 여기 반포 이렇게 제가 세 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, 네.
낚시 허용 구간이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여기가 제일 고기 잡기는 쉬워요. 근데 오늘은 안 나옵니다. 오늘은 안 나와. 새벽에 빅배 던지던 곳인데 뭐야, 물이 더 빠진 거야. 뭐야 이게? 물이 더 빠진 것 같기도 하고. 그냥 크랭크 베이트하고 몇 번만 던져보고 가려고 그랬더니 물이 더 빠진 것 같은데, 아까보다. 저는 아마도 지금쯤 또 베트남 가는 비행기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비행기 안에 올라가기 전에 영상을 올리고 출발합니다. 자, 베트남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. 렛츠고! 크레인으로 얘네들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. 네 개 이상. 아, 이 공간만? 이 위에가 기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위층만? 위층만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밖에서 보면 그 크레인이 공사 중이냐라는 얘기가 들을 수 있는데, 그 공사 중이 아니라 얘네들을 지탱하는 그 라이터들이거든요. 근데 보면은 무게중이잖아요. 그게 뭐야? 모르는데, 나도 모르는데 아주 아쉽지 않아. 여기가 커피? 여기 무슨 서커스 하려고 그러나 보네. 네이버 사전 예약제가 있죠. 저긴데? 커피 마시는데? 아무튼 현대.